황금 노을 지연이 김중태 그 깊어가는 가을밤 노을은 갈색을 띠며 한잎 두잎 찬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메마른 물가 언덕을 쓸쓸히 뒹굴고 있었다. 여름 내 푸르던 나무들처럼 사람도 누구나 한때 같아요. 병원에서 나와 헬쑥한 얼굴로 물결이 철석이는 배천에 목발을 걸쳐놓고 앉아있는 박양이는 사랑의 열병을 지독히 앓고 난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맨드름이 해바라기 붕꽃이 고스러지는 창밖의 화단에 몸을 깔고 떨어졌던 그녀는 크게 다친 데 없이 살아났고 화단가의 돌덩이에 부딪힌 다리만 부러진 것이었대. 사소한 다툼에도 살이 내리면 큰일을 당한다더니 그때 내 손에 그처럼 무서운 힘이 들어갔을 줄은 몰랐소. 김아는 몇 번이나 사과를 되풀이했대. 제가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한 것이요. 부엌 식칼을 들고 그런 못된 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질렀고 평생을 변함없이 사랑한 분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각에 충격을 받은 아저씨는 극도로 악에 바친 감정이 아니었겠어요? 박양이는 발목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하얗게 깁싼 왼쪽 다리를 백간에 무겁게 걸쳐놓고 있었대. 이해해 주니 고맙소. 나도 박양희 씨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처럼 활활 타는 정념으로 사랑의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던 박양희 씨도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예림은 나란히 앉아있는 김한 곁에서 박양희의 외로운 마음을 따뜻이 어루만져 주었대. 앞을 못 보시는 눈으로 조용하고 점잖으신 분한테 제가 정말 열 번 죽어도 모자랄 짓을 했지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나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림은 사랑의 열정에 빠진 여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대. 이 평화로운 저수지에 내가 나타난 것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구먼. 김아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아저씨가 저수지에 오신 게 왜 잘못이어요? 힘찬 노즐로 묵묵히 배를 내섰던 병다리는 고개를 불쑥 쳐들고 말했대. 조용한 저수지 물가 사람들에게 사나운 풍파를 일으켰으니 하는 말이다. 풍파를 일으킨 건 못된 인연이지요. 한숨을 내쉰 박양이는 말을 덧붙였대. 저한텐 못된 지랄 버릇이 있나 봐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굴 좋아하는 걸 죽어도 못 보는 성미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어코 제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심술 같은 것이요. 어떻게 쓰든지 회방을 놓고 사나운 해코지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니까 말이에요. 내가 먹기 싫은 떡도 나만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 같은 철이 드나 봐요. 그게 못된 짓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말이에요. 박양이는 답답한 가슴을 쥐어뜯으며 적막강산의 독수공방을 견디기 위해 배웠다는 담배를 끊었다가 언제부터 다시 피우기 시작했는지 그도올린 오소매에 찔러넣은 담배와 일회용 가스라이트를 꺼내어 불을 붙여 물었대. 시어머님이 시집을 보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낚시터에서 만난 남자 말이요. 사업이 부도나서 달포간 낚시터에 머물다 올라간 남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제기를 해서 찾아왔더라군요. 채권자들에게 가재도구까지 모두 차압당하고 노숙자로 전전하며 쫓길 때 가출한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시어머님께서는 40살 중반에 잃은 그 사람이 퍽이나 성실해 보였던 모양이요. 말을 듣자 하니까 친딸 자식을 시집 보내듯이 혼수도 잘 마련해서 보낸다고 하더군요. 김아는 마을 사람들의 어염없어 추방결의 연대 서명서를 가지고 찾아온 배의장에게서 들은 것이었대. 양이 아줌니가 서울 남사장님 헌티 시집을 간다구요?
병다리 난 노지를 멈추고 물었대. 놀라는 것이 넌 아직 듣지 못한 게로구나. 금시 초문이고 말구요. 어서 건너가자. 별장 처녀가 우릴 기다리겠다. 별장 처녀의 생일에 초대받은 기만은 얼없이 노지를 멈추고 있는 병다리를 재건했대. 양이 아줌니, 정말로 시집가는 거여요? 병다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물었대. 난 평강공주가 아니란 말 잊었어요, 온달총각? 박양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다 타버린 담배꽁초를 저만치 물 가운데로 내던졌대. 평강공주는 무슨 소리요? 기만은 모를 듯이 물었대. 그런 게 있어요, 아저씨. 박양이는 고개를 들고 노을이 지는 먼 상류를 바라보았대. 병다리 보고 온달총각이라고 부르더니 기만은 평강공주란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았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골보다 서울이 훨씬 살기 좋을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간다니 축하해요. 예림은 조용한 목소리로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넸대. 박양이는 헬쑥하고 적막한 얼굴로 잔잔한 저수지 먼 수면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었대. 병달아, 너가 부러지겠다. 기만은 화가 난 것처럼 숨소리를 시건거리며 노를 휘젓는 병다리에게 말했대. 언제는 빨랑 건너가자먼수유. 병다리는 통통하게 부어오른 볼로 퉁명하게 대꾸했대. 저수지를 건너온 배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며 노란 잔향이 깔리는 별장 아래 물가에 닿았대. 언제까지고 배 안에 눌러앉아 있을 것 같은 박영희는 천천히 목발을 집어들었대. 가만 있어요. 불끈 힘을 써서 물가에 배를 끌어 올려놓고 난 병다리는 다시 배전에 다가와 목발을 잡은 양희 씨를 부축할 듯 하다가 두 팔로 허리를 번쩍 들어 안아 물가 언덕에 내려놓았대. 기다리겠구먼. 배에서 내린 기만은 산 언덕길을 빨리 걸었대. 별장 잔디마당에선 불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야외 식탁에 쭉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대. 얼른들 오셔요. 음식을 차리던 송씨 부인이 잔디 밖으로 걸어나와 맞이했대. 잔디가 누르스름해진 마당 한쪽 파라솔 아래 흰색의 원형 탁자인 베이장 내외와 서울에서 내려온 처녀의 부모가 말쑥한 정장과 맵시 돋보이는 한복 차림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대. 송씨 부인과 또 다른 한 여인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었고 별다른 일 없이 한가할 땐 종종 물가 낚시터에 나와 연마한 낚시꾼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적적한 무료함을 달래던 박양희의 시어머니가 음식상을 거들다가 거무숙숙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어서 오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 아버지가 배이장과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초면이 아니라 서로 수인사를 차릴 것까진 없었대. 집안에서 처녀가 우아한 생일 옷차림으로 걸어나왔대. 목기세서 아깠으므로 백장미꽃처럼 부풀부풀하게 내려온 레이스가 처녀의 밝고 예쁜 얼굴과 아주 잘 어울리고 있었대. 생일 축하해요. 기만은 그림 한 폭을 선물로 주었대. 처녀는 포장지를 뜯고 액자에 담긴 그림을 살펴보았대. 그림을 바라보는 처녀의 눈이 동그랗게 빛났대. 이거 나잖아요? 별장 앞의 잔디밭 언덕에 팔을 베고 누워 흰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대. 아저씨, 이제 보니 화가시잖아요? 얼마 전 밤 낚시꾼에게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처녀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명랑했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인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고 말고요. 저를 그린 그림을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축하해요, 아가씨. 예림은 처녀의 생일을 꽃다발로 축하했대. 저 건너 모나미 언덕 하얀 집의 아줌마시군요. 얘길 들어 잘 알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는 환한 얼굴로 매우 기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준 예림의 얼굴에 고마운 입맞춤을 했대. 음식이 시끄끄면 싸게들 와서 들어요. 송 씨가 음식을 차린 식탁 앞에서 말했대. 기만한 목발을 짚고 서 있는 박양이와 그 곁에 어렵게 배스거리는 병다리를 돌아보았대. 병다리 아저씨, 왜 그동안 놀러 오지 않았어요? 저수지 저 위 상류까지 배를 태워 달래려고 했는데. 처녀는 말소리가 다감했다. 세화야, 어서와 촛불 끄고 케이크 잘라야지. 생일 케이크를 올려놓은 원탁 앞에서 처녀 어머니가 불렀다. 초대된 사람들이 쭉 둘러섰다. 음식상 앞의 야외 원탁에 커다랗게 놓인 케이크에 타오르는 촛불은 처녀의 나이가 23살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대. 처녀는 입바람을 훅 불어 촛불들을 껐대. 그리고 처녀는 케이크를 잘랐대.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가 아버지의 입에서 시작되었고 모두 즐겁게 합창해 주었대. 많이들 들어요. 송씨는 초대된 사람들의 뒷전을 돌며 말했대. 처녀의 생일도 생일이지만 정신 쇠약과 우울증으로 장난을 일으키던 딸이 휴양을 내려와 정상을 회복하고 밝은 얼굴로 피어난 기쁨을 더하여 벌이는 조촐한 축하 파티였대. 병다리 아저씨, 나랑 춤춰요. 처녀는 식탁에서 여러 가지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걷어먹지 못하고 수직에 머뭇거리는 병다리를 잔디밭으로 이끌어내었대. 나는 춤 같은 걸못 춰요. 그냥 손잡고 놀이하듯이 끙충끙충 뛰며 돌면 돼요. 이렇게 말이에요. 처녀는 먼저 레크레이션에서 보통으로 즐기는 춤을 추어 보였대. 일반적인 자유형 포크댄서였대. 자, 날 따라하면 돼요. 처녀가 병다리의 손을 잡아 이끌고 나가자 모두 춤과 음악 소리에 맞춰 손뼉을 쳐주었대. 병다리는 춤을 춘다기보다 멋쩍게 이끌려 다녔고 자꾸만 쑥스러워하는 병다리의 어색한 몸놀림은 구경하는 사람들의 웃음보를 터뜨리며 즐겁게 했대. 물가에 놀려놓은 마을 아이들과 자주 어울리던 병다리는 수진 어색함을 모르고 차츰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대. 사분사분한 말소리와 산더러지는 웃음으로 낚시터 사내들을 사로잡던 박양이는 시종시침하게 말이 없고 여흥을 느끼지 못한 채 무덤덤한 표정이었대. 다리를 다치지 않은 그녀였다면 기만은 푸른 잔디마당에서 즐겁고 우아하게 왈츠라도 한번 추었을 것 같았대. 생일 파티가 끝난 것은 어스름이 내린 밤이었대. 달이 뜨고 있었대. 기만은 예림을 배에 태우고 수면이 고운 저수지로 나왔대. 예림이 불려놓고 기만은 다음 말을 잊지 않았대. 불려놓고 왜 말이 없어요? 아직도 그때 놀란 가슴인가 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살아왔잖아요. 완이는 죽음의 문턱에까지도 가봤고. 그녀는 조용한 소리로 말했대. 달이 떠올랐군. 기만은 말을 돌렸대. 어스름 달밤이네. 저 수지가 아주 조용하구먼. 날씨가 제법 쌀쌀해 물가인 밤낚시꾼들도 별로 없이 어느 쪽이나 어둠으로 황량했대. 젊었을 땐 젊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 같은 것을 거의 몰랐는데. 그럼 지금은 외로워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찾아주는 사람 없이 주위가 쓸쓸해지는 것이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듯해서. 찰싹찰싹 노깃에 닿는 물소리를 들으며
기마는 천천히 배를 저어갔다. 와니는 늙었다는 생각이 드나 보지? 그녀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물었다. 늙긴 우린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청춘이잖소. 들어올린 노를 다시 철성물에 담그며 기마는 이내 말을 덧붙였다. 젊다고 천방지축되며 사람답지 않게 살면 뭘 하나? 그걸 알면 몸은 파랗게 젊었어도 마음이 쭈글쭈글한 늙은이시여. 하긴 그렇지. 지나고 보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시행착오구.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후회를 하면서도 또 시행착오를 범하고 다시 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며 쓰라린 후회로 한을 쌓고. 추하게 늙지는 말아야죠. 문화가 성숙한 나라 사람들은 추하고 주책없는 늙은이로 경박하지 않게, 그리고 지적으로 차분히 늙으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위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도 더 한다는데. 달은 점점 떠올라 새하얗게 은실 같은 빛을 뿌리고 있었대. 고요히 흐르는 달빛, 푸른 달빛 속에 밤이슬 젖은 적막한 동산 언덕, 비바람 찬설이 긴 세월 고이 묻어온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네. 잔잔한 호수는 황금빛 노을이 물들어라. 달빛은 흰눈처럼 은실로 나부끼고 영혼을 속삭인 우리의 사랑은 비단 같은 백조의 꿈결, 잔잔한 호수에 호젓이 잠이 드네. 그녀는 나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대. 학창시절에 내가 와니에게 주었던 시지요. 우리는 그 백조의 꿈속에 살고 있는 걸까? 기마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대. 백조는 죽을 때 딱 한 번 곱게 운다고 하지요. 슬프고 아름답겠지. 기마는 배를 저은 노지를 멈추며 말했대. 저 수지를 다 건너왔나 봐요. 노를 젓지 않는 것을 보니. 솔밭 쪽으로 건너왔어. 기마는 배를 물가에 붙이며 말했대. 옛날 생각이 나나 보지? 그녀는 찬바람이 스며드는 목의 옷깃을 세웠대. 기마는 예림을 데리고 솔밭 동산으로 올라갔대. 솔바람이 쏴 소리내어 불고 있었대. 그녀는 팔을 꼭 끼고 붙어 걸었대. 오솔길은 참나무와 떡갈나무의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발목이 잠기고 있었대. 발에 밟히는 낙엽들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아. 그녀는 아주 예민한 감성으로 말했대. 분묘늘은 잔디밭에도 날아든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안설이 나뒹굴고 있었대. 사납게 소리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무서워요. 그녀는 여린 마음으로 말했대. 세상의 갖가지 탐욕과 약취에 대한 혐오감이 갈수록 삶을 옥죄며 엄청난 크기로 불어나고 뚜렷하게 자라 마의 흉측한 정체를 드러내며 끝없이 몸쓰리치게 만들던 것이 또다시 잔인한 마각의 흉한 몰골로 덮쳐왔고, 그녀는 그때 더 이상 끔찍한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까맣게 잃었던 것이다. 다시는 그런 악몽이 없을게요. 기마는 따뜻한 입김으로 그녀의 차가워진 볼을 더듬어 입술을 빨아들였다. 우거진 솔부등으로 쏴 부는 솔바람이 헐벗은 참나무 가지를 흔들어가며 면잎 안쓰럽게 나붙은 마른 잎을 우수수 나부꼈다. 기마는 푸른 달빛 속을 기우뚱거리며 굴러내려와 예림의 머리 위에 내려앉은 낙엽을 걷어냈다. 오하니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그녀는 신변에 어떤 불길한 기운이라도 몰려오듯 말했대. 예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도 헤어질 것처럼 불안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니 지금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려. 우리에겐 이제 거친 가시불판을 허황하게 헤매고 돌아올 인생이 남아있질 않소. 놓치고 지나가는 한순간이 아쉽고 소중한데 당신을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오?
잠시라도 당신 곁을 떠나고 싶어도 내겐 그럴 시간이 없어. 고향에 내려온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기도 했잖아요. 해본 소리지. 지금 당신이 따뜻한 숨결로 이렇게 곁에 있잖아. 기만은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녀를 달래며 깊이 안아주었대. 오늘 밤은 당신 침대에서 같이 잘게. 기만은 품에 꼬어가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각에 속삭였대. 그들은 열정이 끓던 젊은 시절의 모든 날들을 덧없이 다 보내고 평온하게 고향에 돌아온 연인의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손을 꼭 잡고 찬바람이 부는 솔밭동산을 걸어나와 교교하게 달빛에 쌓인 무너미 언덕의 하얀 집으로 돌아왔대. 그들은 먼 길에서 쉼없이 걸어와 이제 아늑한 집에 당도한 듯 편안한 몸으로 침대에 나란히 누웠대. 창밖에 쏜 귀뚜라미가 잔소리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열심히 그리고 아쉬운 듯이 서글프게 노래하고 있었대. 괜찮겠어? 기만은 가장 생생한 기대와 갈망을 느끼며 예림의 의중을 살며시 물었대. 그녀는 고개를 묻은 품 속에서 머리를 끄덕였대. 그는 팔베개로 안고 누운 그녀의 몸을 천천히 아래로 그 아래로 더듬어 내려갔대. 오랫동안 한 데서 찬바람을 맞아 바람든 무 같을까 봐 그러죠? 그녀는 조금 숨찬 소리로 말했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정열이 사라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지나 봐. 우리네 관습과 생활이 그렇게 억압했잖아. 나이 들면 누구를 좋아하고 연애하는 것이 점잖지 못하고 주책인 것처럼 말이요. 그러면서 할 짓은 다 했지. 지나친 도덕관념이 엄탕한 위선자를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너무나 얽매이고 덫에 걸려 아까운 인생을 허망하게 다 보낸 것처럼. 진실한 사랑이 찾아들어도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마치 흉측한 피물이 덤벼드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자기의 편집과 완고한 독선 안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숨어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고결한 정조관념에서 한참 벗어난 무지의 소산이었다. 나이 들어간다고 생체의 리듬이 깨지고 다 못쓰게 된 것처럼 저버리며 포기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되찾지 못하는 바보같이 못난 어리석음이 없었대. 조화를 모르고 자기 혼자 윤리 교과서 같은 도덕관념과 사고의 경직된 틀 속에 갇혀 차디차게 얼어붙고 움츠러들면 그러한 생각들은 결국 본능을 억압한 모조인간의 메마른 이성으로 자기 인생에 똑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까. 녹이 쓴 기계라도 말끔히 닦아 윤활유를 치면 새롭게 돌아가듯이 질끈 감아버리던 사랑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천 년 전 유교이념에 사로잡혀 근엄한 권위는 도덕은 알고 인생을 모르는 소중한 삶의 반기이고 어리석음의 정점이었대. 신이 존엄하게 생명을 부여한 인생을 헛되이 관념에 파묻고 허망하게 저버린 죄악일 수도 있었대. 암컷과 수컷, 남녀의 교합이야말로 만물의 근원인 동시에 질서정연한 조화이고 그 조화가 빚어내는 아름다움의 극치인 것이다. 내가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녀의 입술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대. 완고한 관념은 엄숙한 도덕이 아니라 삶을 비틀고 옥죄는 굴레였고 착고와 같은 형태를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대. 생가슴을 피나게 쥐어뜯고 허벅지 살덩이를 꼬집어가며 떠더기를 만드는 고통으로 수절하는 열녀의 금욕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교합이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었대. 자신이 박양희에게 줄곧 미안한 마음을 가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기만한 생각했다. 사랑해요 예림이. 환하게 채색된 젊음, 그 피가 끓어넘치며 용서 숨칠 땐 광적인 흥분과 격렬한 행위로 정념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숨막히고 미칠 듯한 설정에 도달하면서 곧 허망한 청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지만 지금 그는 은근한 욕망의 희면에서 연꽃처럼 피어올라 연락의 환희에 젖어들고 있었대. 행복해요 환희. 서서히 몸이 달아오른 그녀는 두 팔로 환의 목을 감고 힘주어 숨막히게 끌어안았다. 당신은 몸이 식지 않았어. 조금도. 입속에서 녹아버릴 것 같은 입술도. 그는 내부에서 부풀대로 부풀어 폭발하는 욕구를 한껏 퍼부었대. 완이가 찾아준 거야. 뜨거운 숨결로 팽팽하게 달아오른 그녀의 육체는 불덩굴같이 타는 열망을 고스란히 표현하며 아낌없이 남김없이 활활 내뿜고 있었대. 우린 황량한 가시벌판을 헤매며 잃어버렸던 것을 서로 찾아준 거요. 아니 서로 찾은 거지. 이런 밤이 내게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믿으시지가 않아요. 그녀는 가쁜 숨결로 뒷머리에 밀어넣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었대. 나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어. 귀뚜라미 난 예사롭게 울고 가을밤은 끝이 없을 것처럼 그윽한 사랑의 향연으로 깊어가고 있었대. 왜 그런 말을? 내일 이 행복이 달아나버리면 어쩌나 겁이 나서. 기약하기 힘든 게 사랑이지만 우린 다시 이룬 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우. 그는 심장이 저릿한 순간을 넘어 몸의 맥을 풀고 그녀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품에 안고 가지런히 누웠대. 그들은 고단한 먼 길에서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했대. 나한테 메마르고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 그녀는 아늑한 품 속에 얼굴을 묻은 채 나직한 소리로 물었대. 아니, 우한이는 아직 왕성한 남자야. 그녀는 맑고 순수한 감성으로 말했대. 아니, 이 순간만은 최초로 사랑을 느낀 소녀였대. 아마 그랬을 거야. 난 당신을 심장 속에 두고 깊이 사랑하니까. 마음속 깊은 사랑이 뜨겁게 폭발하는 애송을 부르고 유순하게 잠든 야성을 일깨운 것이 틀림없었대. 도덕과 체면에 거세를 당해버린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대. 그러다 보니 근원적인 것은 상처 입은 나무가 메말라 죽기 전에 왕성한 생육으로 빨리 열매를 맺고 씨를 남기려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뒤 은연중에 열매를 맺고 다시 뿌리를 내리려는 내부의 갈망으로 되살아난 본능의 작용이기도 했대. 다시 한번 탱고를 쳤으면 좋겠어. 아니면 왈츠든지. 그녀는 품속에서 고개를 들어올리고 춤 얘기를 꺼냈대. 벌거벗고 춤을 춘다고 아무도 없는 이 밤에 누가 뭘 할까? 아니야, 그냥 자요. 춤은 다음에 추고 지금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다시 품속으로 파고들었대. 귀뚜라미 한 마리가 더 가세를 하여 구슬프게 울어대는 가을밤은 한없이 깊어가고 있었대. 10. 폭풍의 언덕. 해가 지면서 대지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대. 찬바람에 나뭇가지를 휘둘리다 잠잠해진 숲들과 더불어 돌력엔 조용히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대. 어두운 별이 반짝이던 진청색 밤하늘엔 무수한 별들기들이 떠올라 소곤거리며 반짝이고 있었대. 기러기가 우러여며 솔밭동산 위로 날아가고 별똥별이 바람에 지는 낙엽처럼 뒹굴며 어디론지 흘렀대. 빈 돌력은 푸른 달빛 속에 고요히 누워 우수에 잠기고
갈대 숲은 잠들어 있었대. 기마는 창가에서 돌아섰대. 앞마당에 청아하게 깔리던 달빛이 유리창문으로 비쳐 들어오고 거실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들어온 달빛은 캔버스에 그려진 예림의 눈가에 걸려 있었대. 아름다운 모습이야. 끝내 화폭에 맑게 빛나는 예림의 눈동자를 그려넣을 수 없는 것이 그는 안타까웠대. 시간이 흐르고 걷잡을 수 없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대. 그려넣어야 돼. 그는 자신에게 불을 지으며 아까 잠깐 열어보고 꺼버린 컴퓨터를 다시 켰대. 언제나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대. 화면이 들어왔대. 이메일 하면 아무 편지도 없었대. 한쪽 눈은 사물의 윤곽이라도 볼 수 있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나중의 의사소견에 그는 다시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었대. 그러나 이메일 하면은 의사의 달라진 소견이 아무것도 없었대. 예전의 그대로였대. 위축되어 메마른 시신경은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모양이었대. 맑게 빛나는 눈동자를 그려야 해. 의사의 소견이야 어떠하든 그는 예림이가 시력을 꼭 되찾을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대. 사랑이 가져다 준 확신인지 일종의 착각인지 몰라도 그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고 그 예감이 불러오는 기적을 믿고 싶었대. 그는 충혈된 눈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대. 비가 내리고 있었대. 어제 추운 손돌이 바람이 불더니 늦은 가을에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가 아니라 이미 겨울철로 접어든 겨울비가 차갑고 을씨년스럽게 내리고 있었대. 빛나는 눈동자. 그는 다시 캔버스 앞으로 돌아왔대.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대. 병다리가 축 처진 어깨로 추적거리는 찬비를 맞으며 걸어들어오고 있었대.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렇게 기운이 쑥 빠졌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병다리는 점퍼 품속에서 신문지에 두툼하게 쌓인 것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대. 이 돈은 아저씨 가지셔요. 돈이라니? 기마는 돈이 두툼하게 쌓인 신문지를 보고 물었대. 500만 원이래요. 웬 돈이야? 기마는 난데없이 던져놓은 돈뭉치를 보고 놀라서 물었대. 양이 아줌니가 주대요. 그동안 장사를 휘어서 번 돈이라고 하면서요. 병다리는 울 것 같은 목소리였대. 모두 다 널 주더란 말이냐? 시집을 간대요. 병다리는 눈시울에 굵은 구슬처럼 굴러 넘치는 눈물방울을 손등으로 문질렀대. 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디다 쓸 중도 모르고요. 아저씨가 쓰셔요. 돈이 없어갖고 정화시설 못 드는 사람들 줘도 괜찮고요. 낚시꾼들에게 배창사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너에게 다 주더란 말이냐? 기만한 가슴이 뻐근하게 저려왔대. 그러게나 말여요. 양이 아줌니같이 속 좋은 사람 없구먼요. 아자씨한텐 다시 얼굴을 못 들겠다면서 안녕히 지시래요. 다음에 어디서 만나도 아는 척 안 겠다느면요. 이 돈 다시 갖다 주고 오느라. 넌 돈을 쓸 데가 없다지만 왜 쓸 일이야 없겠느냐. 하지만 나하고 이 집에서 세끼 밥 먹고 헐벗지 않으며 살고 있으니 당장은 이런 큰 돈이 없어도 될 게다. 그런 게 아저씨 쓰시라고 아니여유? 장사는 양희 씨가 다 한 거고 넌 거저 배를 저어준 품삯이나 받으면 될 것이다만 객지로 시집가서 살 사람은 여러모로 돈 쓸 데가 많을 게다. 어서 가서 되돌려주고 오느라. 소용없어요. 안 그래도 지가 얼마나 돈을 내던지고 뿌려쳤다고요. 그런 뒤 자기는 돈을 지한테 줘야 마음 편하게 시집가서 잘 살 수 있다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갖고 왔어요. 병다리는 고개를 가슴에 툭 들고 제 방으로 건너갔대. 내가 박양희 씨한테 너무 야밀 찼어. 시집 가는데 쓸만한 선물로 혼수를 보태주지 못할 망정. 그 여자가 애써 번 돈을 빼앗듯 모두 받을 순 없고 말고. 얘야, 병달아. 그는 제 방으로 건너간 병다리를 다시 불러내었대. 병다리는 대꾸가 없었대. 그는 울적하게 돌아서 들어간 병다리 방으로 건너갔대. 어둡게 불이 꺼져 있는 방의 전원 스위치를 올려 전등불을 켰대. 병다리는 입은 옷 그대로 이불 위에 엎어져 울고 있었대. 병달아, 내 맘 안다. 박양희 씨는 이런 데서 살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넌 이 아저씨와 저수지를 지키며 여기에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배를 타고 건너가 이 돈을 양희 씨에게 다시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니 울지 말고 일어나 이 돈을 내가 도로 갖다 주고 오너라. 아저씨는 답답해서 수문이나 올라가 봐야겠다. 흐느껴 우는 병다리의 넓적한 등짝을 토닥거리며 서러움을 달래주고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왔대. 그는 제 방으로 올라왔대. 마른 갈대가 찬비 속에 나부끼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대. 갈대 숲 넘어 어둠 속으로 매운탕집의 네온 사인 간판과 넓은 유리창에 빛나는 불빛이 휘황하고 손님들이 떠들며 웃는 소리가 추적거리는 빗속에 들려왔대. 그는 죄지은 사람처럼 무겁고 답답한 가슴이었고 갑자기 갈증이 나고 현기증이 올라왔대. 그는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대. 무너미 언덕 예림의 집 잔디밭들에 서 있는 외등 불빛이 빗속에 흐리게 떠 있었대. 예림이와 탱고라도 한 곡 주면 이 울적한 기분이 좀 달라질까? 그는 물가길을 걸었대. 예림이를 자주 찾아가선 안 된다고 몇 번이고 자신을 다잡았지만 예림이는 사랑의 마력이라도 지닌 듯 한시도 견딜 수 없는 심장을 끌어당겼고 그는 신들린 듯 찾아가고 있었대. 예림의 집은 언제나 그렇듯 어두운 빛속에 고요했대. 커튼을 걷어놓은 유리창문 너머로 불이 켜진 거실 내부가 반쯤 들여다보였대. 언젠가처럼 예림이가 혼자 요정처럼 옷을 입고 신화가 원천이라는 발레를 추고 있었듯이 지금도 폭이 넓고 소매가 좁은 평상복이지만 허리를 잘록하게 조인 몸매로 발레를 하고 있었대. 그는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가만 화단이 있는 창가로 다가가 그녀가 하얀 벗은발로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을 훔쳐보았대. 삶의 열정이야. 생각하며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림이 춤추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대. 두 다리를 연속해서 앞으로 높이 들어올리며 경쾌하게 뛰던 그녀는 갑자기 춤 동작을 뚝 멈추고 커튼이 반쯤 걷혀 있는 유리 창문을 돌아보았대. 거기 누가 왔어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왔대. 나야, 와니. 혼자 열심히 춤을 추는 예림이가 놀랄까봐 그는 얼른 목소리를 내어 대꾸했대. 몰래 숨어서 다 훔쳐보았구나. 도둑처럼 거기 있지 말고 어서 들어와요. 그녀는 현관 쪽으로 돌아섰대. 화단에서 나온 김아는 집 안으로 들어갔대. 밖에서 나 흉 보고 있었지? 그녀는 김아의 목에 팔을 감고 매달리며 수줍게 부끄러움을 타는 소녀같이 행동했대. 예림이 소녀같은 목소리로 마음껏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집안엔 청량댁이 없는 것 같았대. 흉보기는 김아는 그녀의 볼에 기사하며 말했대. 거짓말하는 거지. 빨래를 알아야 흉을 보든 말든 하지. 김아는 품에 안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대. 음악 바꿔 걸게.
그녀는 전축으로 다가갔다. 내가 찾아 글씨. 김아는 전축으로 다가가 탱고 음반을 찾아 올려놓았다. 음악이 경쾌한 선율로 시작되었다. 그는 예림의 손을 잡고 춤을 이끌었다. 사실은 나 완이 기다렸어. 꼭 올 것 같은데 오질 않아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기다렸는지 몰라. 그녀는 춤을 추어 나가며 말했다. 박양이가 시집을 간다는 꿈은 몇 차례 놀란 가슴을 안고 있는 예림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 그는 박양이의 얘기를 꺼냈다. 축하해 줘야겠네요. 그동안 낚시꾼들에게 배짱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병다리에게 500만 원을 줬더라고. 아마 모르긴 해도 모두 다 준 것 같아. 일이 거꾸로 됐지. 혼수라도 한 가지 보태줘야 할 입장인데 말이야. 병다리가 양희 씨를 마음속에 두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구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사이처럼 지냈던 걸 생각하면 알 것 같아.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들어와선 제 방에 들어가 훌쩍거리고 울기에 돈을 도로 갖다 주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구먼. 그 여자 생각보단 속이 넓은 것 같아요. 산망스럽긴 해도 억척스럽고 옹골찬 데가 있고 시집 가면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들의 춤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다. 누가 지금 집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춤의 아름다움을 살리며 뒤로 비스듬히 후퇴하던 예림은 갑자기 스텝을 멈추다며 말했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오긴. 김아는 태연하게 말을 받아넘기며 춤을 계속 격렬한 동작으로 이끌고 나갔다. 로커턴으로 회선할 때였다. 누가 현관문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아저씨, 지금은요? 병다리의 목소리였다. 아저씨, 얼른 문을 열어봐요. 목소리가 매우 다급했다. 현관문을 두들겨대는 소리를 들으며 겁을 먹은 예림을 세워놓고 김아는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아저씨, 지금은요? 병다리여요. 병다리는 다시 현관문을 쿵쿵 두드렸다. 알았다, 문 열어주마. 김아는 빗장을 풀고 현관문을 내열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병다리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문간에 덜벅 주저앉았다. 흑! 순간 김아는 숨을 들이키는 비명을 지르며 물었다. 빗물과 함께 시뻘겋게 흘러내리는 피를 쓰고 있는 형상은 병다리가 아니라 마치 비오는 한밤에 붉은 피를 쓰고 나타난 도깨비 같았다. 두 눈을 흩뜨고 뒤넘어질 뻔했던 김아는 갱신을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병다리를 붙잡아 일으켰다. 돈을 도로 갖다 주랬더니 내가 왜 이렇게 된 게야? 김아는 우선 병다리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춤을 추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예림은 거실을 걸어나오며 물었다. 병다리가. 김아는 옷자락을 걷어잡아 병다리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이마 위가 피범벅으로 터져 있었다. 피냄새가 나요. 예림은 몸을 도사리고 떨었대. 이놈아, 병달아, 정신 차려. 김아는 눈에 띄는 수건을 걷어다 피가 흐르는 병달이의 머리를 동여매 주었대. 지는 괜찮아요, 아저씨.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구나. 머리 말고 다른 데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말아라. 김아는 벽난로 앞에 병다리를 뉘어놓고 장작을 난로에 밀어넣으며 꺼진 불을 다시 지폈다. 얼마나 다친 거예요? 예림은 두 손을 아가슴에 맞잡고 떠는 몸으로 허겁지겁 물었다.
안심해요. 이놈이 좀 우직스럽긴 해도 착각이 이럴 데 없어서 누구와 머리 터지도록 싸우질 않는데. 아, 아저씨. 사지의 맥을 놓고 늘어지던 병다리는 다시 정신을 차렸대. 병달아, 어떻게 된 게야? 누가 널 이렇게 했어? 기만은 다그쳐 물었대. 돌산 낚시터 사람들유. 그 깡패들이 집으로 몰려와서 살림을 죄에 때려 부수고 굉장한 난리를 쳤어요. 돌산 낚시터 깡패들이라니. 지난 여름부터 텐트를 치고 있던 사람들유. 그 사람들 무서운 깡패여유. 날씨가 추워지니께 돌산 안골짜기 헌집에 들어가 있더만요. 그 전에 저수지서 고기 잡고 살던 사람네 집 말여유. 그 사람들이 아사시를 잡아 죽인다고 벼르고 있어요. 병달리는 동여맨 머리를 손으로 어루만져 보았대. 옷이 다 젖고 불땀도 좋으니 가만히 누워있거라. 다른 데는 다치지 않았느냐? 아픈 데 없어? 굵은 몽둥이로 등짝이고 어깨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구먼요. 가슴 패기와 옆구리도 사정없이 걷어채이고요. 그 깡패들이 이리로 몰려올지 모르니께 얼른 어디로 도망가셔요. 그놈들이 이 집에까지 오겠느냐 염려 말고 있거라. 그게 아니란께요. 그 깡패들이 아저씨 이 집에 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숨 넘어가게 달려온 거여요. 어디로 얼른 도망가시란께요. 병다리는 무서운 깡패들이 곧 몰려올 것처럼 겁에 질린 재촉을 거듭했대. 저수지 물가에서 음식 장사하고 공상하는 사람들이 완이 당신한테 앙심을 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가서 난동을 부린 게 아니겠어요? 예림은 몇 차례 들은 말이 떠오른 것이었대. 아니여유. 돌산 낚시 흐려온 깡패들이여유. 지가 안다구요. 돌산 낚시터 깡패들이 우리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냐? 아무튼 집을 다 때려 부수었다니 가봐야겠구나. 병다리는 여기 좀 있거라. 병원에 가야 할 테니 집에 가서 차를 가져오마. 기만은 자리를 일어났대. 집엔 왜 가요? 그 깡패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예림은 파래진 얼굴로 두렵게 말했대. 집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이처럼 피감탕으로 만들어 놓은 놈들이 다시 또 오겠나? 기만은 현관으로 걸어나왔대. 그때 밖에서 우르르 몰려드는 발자국 소리와 동시에 현관문이 벌컥 내열렸대. 저승 사자밥을 가져왔는데 어딜 도망가시나? 시크름한 근육질에 승냥이같이 강팔진 놈이 앞서 들어오며 대뜸 험악한 말투로 위협했대. 그 뒤로 짝달막한 놈이 우리부리하게 붉어진 퉁방울 눈을 희번덕거리며 집안을 휘둘려 보았고 깍지똥같이 우둥부둥한 덩치로 하마같은 놈이 터슬터슬하게 거머쥔 굵은 통나무 몽둥이를 위협지게 들먹거렸대. 아저씨, 바로 저놈들이여유. 병다리가 병난로 앞에서 소리를 질렀대. 당신들 누군데 나무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야? 기만은 대뜸 눈을 부라렸대. 당신 수문지기 맞지? 우리 들어가 얘기 좀 하실까요? 놈들은 모두 진흙투성이가 된 구두발로 뽀얗고 폭삭폭삭 깔린 카펫을 아무렇게나 질겅질겅 밟고 거실에 들었으며 바지뿌리에 묻은 흙덩이를 툴툴 털었대. 와니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림은 속 들리는 소리로 물었대. 걱정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요. 사모님이시구먼. 하마상이 말했대. 새 놈인가 싶은데 또 다른 한 놈이 소리 없이 들었었대. 거머쥔 몽둥이를 들먹거리며 행동이 거친 놈들과 다르게 곱상한 면상으로 훔치르르한 놈이 금실금실한 두 눈에 도끼를 품은 눈심지를 받고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대.
밤중에 남의 집에 무턱대고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저속한 모양새들로 하나같이 불량하고 사나워 보이는 깡패들에게 기만은 몹시 꾸짖는 소리로 일갈했대. 무슨 짓들이냐고? 우리도 이빨 시리게 긴 말 까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다 도장만 찍으시라고. 손도장도 좋고 자필로 서명을 해도 괜찮소. 승량이 상은 낚시장갑을 낀 손에 꺼내든 종이장을 부쩍 내던졌대. 젊은 놈들의 거친 행패에 노기가 치밀던 김아는 놈이 앞자락에 내던진 종이장을 주워 살펴보았대. 저수지 주변의 숙박 및 음식업소와 인근 공장 이전결의 취소 요구서? 이건 또 뭐야? 반대각서. 도장을 찍으라는 종이장을 읽어보며 김아는 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이유를 비로소 알아차렸대. 이놈들아, 이건 마을 사람들 일이야. 내 놈들이 뭔데 몽둥이를 들고 나서서 설치는 게야? 김아는 불끈 화같이 받는 소리를 쏘아붙였대. 좋게는 안 될 줄 알았지. 승량이 상은 송곳니로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뽑아 카펫 위에 내던지고 진흙발로 비비며 침을 칙 내뱉었대. 어디서 못된 짓 하다 굴러온 놈들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너희 같은 깡패놈들이 몽둥이를 들고 행패 부릴 곳이 아니야. 어서들 나가지 못해? 김아는 부럽던 눈으로 불효령했대. 당신이 저수지 수질 오염이니 뭐니 개뿔 같은 소리를 까면서 불쌍한 처자식 줄줄이 벌어먹고 살자고 저수지 물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도록 했잖수. 얼간이 같은 마을 이장을 꼬드겨 가지고. 날카로운 승량이 상이 삐딱하게 지럽던 눈발로 말했대. 순진한 시골 사람들을 사주해서 빨간 깃발 들고 군청에 몰려가 악바가지 모지름을 바락바락 써며 데모를 하도록 선동하고. 퉁방울 눈이 뒷말로 덧붙였대. 이놈들아, 그게 내 놈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게야? 김아는 또 참을 수 없는 고함을 질렀대. 저 사람들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알 것 같은데 화내지 말고 좋은 말로 잘 타일러요. 불을 토하는 효령을 듣고 다가온 예림은 김아의 한 팔을 부여잡고 말했대. 비오는 야밤이든 어쨌든 집에 찾아온 젊은 사람들에게 꾹 참고 사람 대접했더니 두고 볼수록 가관이 아닌가. 별일 없을 테니 당신은 안에 들어가 있구려. 김아는 파들파들 떨고 있는 예림을 돌려 세웠대. 소문 들은 대로구먼. 지난날 오랏줄에 은팔찌 끼고 빵간 수없이 들고 나며 화려한 빨갱이 짓 한 경력말이오. 퉁방울 눈이 비아냥거리며 고웃음을 쳤대. 이놈들아, 돈을 얼마나 받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게야? 나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은 자기 논밭을 폐품 쓰레기와 악취나는 오물로 망치고 폐농하지 않으려는 생존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내 놈들이 누구한테 사주를 받고 금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너희 같은 깡패놈들이 몽둥이를 들고 되사는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니야. 썩 나가거라 이놈들. 깡패놈들의 입에서 빨갱이 말을 듣다 보니 기만은 가슴에 피로 응어려진 군부 독재사들의 가증스러운 고문과 학살의 혐오가 다시 몸속에 싹을 틔운 독버섯으로 자라나고 산나리가 순식간에 역한 악취로 생사를 찢으며 온몸에 질긴 뿌리를 내리는 것만 같았다. 도장을 못 찍겠다 이 말씀이시군. 하마놈의 손에 들린 굵은 통나무 몽둥이가 기만의 등짝으로 휙 소리내며 무지막지하게 날아들었대. 헉! 기만은 털썩 무릎을 꺾고 쓰러졌대. 통나무 몽둥이는 그의 등짝을 연이어 강타하고 가슴으로 구두발이 무참히 들이찍혔대. 그는 정신이 가물가물했대. 오하니! 비명에 놀란 예림이 달려들었대. 아저씨!
병달리는 벽난로 앞의 옹이가 삐죽삐죽 붉어진 장작개비를 집어들고 뛰어들었대. 이 새끼가 어디라고 덤벼? 모착한 말소리와 함께 흠칠드한 말승냥이의 왼주먹이 병다리의 턱으로 들이날았다. 참살이 단단한 덩치나 힘으로 보아선 만만찮은 병다리였으나 말승냥이의 모진 주먹 한 방에 훌쩍 나뒤쳐지며 저만치 나가떨어졌다. 이 아줌마 눈먼 봉사 아니야? 둥방울 눈은 달려드는 예림을 내쳤다. 안 된다 이놈들아. 어디 할 짓이 없어 죄 없는 사람을 두들겨 패느냐? 털썩 뒤로 나뒹굴던 그녀는 다시 기어붙었다. 이 아줌마가 죽으려고 악바가지를 써네. 둥방울 눈은 옵섭을 부여잡고 기어붙는 예림을 떠다 밀었다. 에이쿠, 이놈들이 사람을 죽이네. 그녀는 입술을 새파랗게 깨물었다. 이 나쁜 놈들. 모진 말승냥이의 주먹에 나가떨어졌던 병다리는 다시 장작개비를 집어들고 일어나며 둥방울 눈의 등짝을 죽어라 내리쳤다. 얼결에 일격을 당한 둥방울 눈이 맥없이 나자빠졌다. 병다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장작개비를 휘두르며 앞으로 덜퍽지게 덤벼드는 하마놈의 똥배를 머리로 쿡 들이받았다. 이 병신 같은 새끼가 두 번 돼지려고 깝치네. 물컹하는 똥배로 뒤걸음치던 하마는 몽둥이를 휘둘러 병다리의 등짝을 내려치고 구두발로 가슴과 옆구리로 연거푸 걷어질렀다. 어디 죽여봐라 이놈들아. 난 절대로 안 죽는다. 피를 시뻘겋게 쓰고 비척비척 일어난 병다리는 움켜쥔 장작개비를 휙휙 휘둘렀대. 아저씨, 아줌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셔요. 울부짖는 병다리의 어깨와 등짝으로 몽둥이가 투닥거리며 연달아 떨어지고 구두발이 이쪽 저쪽에서 들이찍었대. 놈들은 사람을 패는 것도 익숙한 솜씨로 숙달이 되어 있었대. 병다리는 시뻘건 피투성이가 되어 맥없이 나뒹굴었대. 끌고 가. 손목을 잘라서라도 도장을 받아야지. 냉혹한 얼굴 표정으로 시종 지켜보던 말승냥이 놈이 말했대. 아무래도 그래야겠소 형님. 하마놈은 결박한 기만의 뒷덜미를 움켜잡아 일으켜 세우고 등짝을 쿡 떠밀었대. 이놈들아,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냐? 깡패놈들의 몽둥이질에 정신이 깜빡했던 기만은 피투성이로 널브러진 병다리와 숨을 못 쉬고 새파래진 얼굴로 두 손을 내서며 기신기신 일어나는 예림을 돌아보며 눈이 뒤집혔다. 이 천하의 못된 깡패놈들아, 그렇게도 사람 때려잡을 데가 없더냐? 기만은 불을 토했다. 저수지 배고픈 물귀신이 되시려우. 아니면 돌산 낙낙장성에 목을 매달고 무간지옥에 드시려우. 이놈아, 천백야차와 악귀들이 칼날같은 어금니와 번개같은 눈에 쇠같은 손톱으로 창자를 끄집어내서 토막토막 자르고 큰 쇠창으로 목을 찌르고 코와 눈을 찌르며 배와 등을 찔러 공중으로 내던지고 쇠로 된 뱀이 목을 감아 조이고 몸 마디마디에 긴 대못을 박고 쇳물을 입에 붓고 뜨겁게 달군 철사로 몸을 진진 감아 만 번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무간지옥이야말로 바로 너희 같은 불안당 놈들이 가는 곳이 아니더냐. 무간지옥이란 말에 기만은 끔찍한 죄업의 형벌을 나열하며 추상같이 호령했다. 끌고 나가. 말승냥이의 명령에 기만은 등걸음을 치며 집 밖으로 끌려나갔다. 피를 부른 폭풍에 물려나간 뒷전에 냉혈한의 차디찬 얼굴로 서있던 말승냥이는 피냄새가 묻어나는 집안을 한번 휘둘려 보았다. 부하들이 수문지기를 끌고 나가며 조용해진 거실엔 미련퉁이 같은 촌놈과 눈먼 아줌마가 현관으로 불불 기어나가다가 기진한 채 쓰러져 있었대.
혼자 남아 모질게 쏘아보는 그의 싸늘한 눈길이 널브러진 아줌마에게 늘어붙었대. 이제 보니 너 우협이로구나. 그렇지? 우협이 맞지? 비명과 피냄새에 감각이 묻혀 정신을 차릴 수 없던 그녀는 뒤늦게 귀청을 때리며 흘려든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고 물었대. 이놈아, 안 된다. 그분을 끌고 가면 안 돼. 그녀는 아들을 붙잡으려고 두 손을 내서며 부르짖었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가져가라. 이 집이고 땅이고 서울에 있는 내 동생에게 얘기를 해서 다 내게 넘겨주마. 제발 못된 짓 그만하고 그분을 모셔오너라. 어서.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을 들으니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게 낯뜨겁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내 눈으로 꼴 사나운 주책을 똑똑히 보고 나니 정남이가 천리 밖으로 떨어졌다고요. 내가 정이 그리 말한다면 이 어미가 저분을 다시는 안 만나마. 약속하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약속해 주마. 어서 저분을 모셔오너라. 이젠 다 끝났어요. 우협은 냉연하게 돌아섰다. 이놈아, 우협아, 이 어미가 당장 혀를 깨물고 죽기라도 바라는 것이냐? 그게 내 소원이라면 이 어미가 죽어주마. 이 어미가 혀를 깨물고 죽었으라도 내가 모질게 받아온 서름이 모두 갚아진다면 얼마든지 죽어주마. 어떤 자식들은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부모에게 여생을 즐겁게 살도록 중매까지 들어가며 짝을 찾아준다고도 하더라만 어미가 다정한 정분으로 고향에서 오누이같이 산분을 다시 만났기로 어찌 그리 욕되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널 야속하다 하시는 않겠다. 어미 소원이니 제발 이제 맺힌 속 풀고 어미와 함께 살자꾸나. 그녀는 피가 끓는 애원으로 아들에게 매달렸대. 다 끝났어요. 어두운 뒷골목에서 어떤 놈의 칼을 맞아 죽든 빵간에서 늙어 죽든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선 모습으로 말을 던지고 난 우협은 거실을 훌쩍 뛰어나갔다. 이놈아, 우협아. 그녀는 엉금썰썰 기어 아들을 뒤쫓아갔다. 우협아. 초겨울 찬바람에 흩뿌리는 빗발이 그녀의 앞을 가렸다. 이놈아, 우협아,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치맛자락을 휘적시며 찬비가 쏟아지는 진흙밭을 헤쳐나가던 그녀는 모든 주위의 사물과 앞길을 신호로 안내하는 자연의 소리가 세찬 비바람 속에 묻혀 어디가 어딘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물이 가득 찬 도랑으로 풀썩 꼬꾸라졌다. 우여봐, 모두 어미 잘못이다. 어미 죄야. 차가운 물구덩이 속에서 허둥거리고 일어난 그녀는 진흙 범벅으로 칠떡거리는 치마자락을 그려잡고 내달리는 아들을 붙잡으려고 애끓는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뒤쫓아 달려갔다. 이놈아, 그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서 모셔오너라. 어서. 차갑게 쏟아지는 빗발이 진눈깨비로 바뀌어 겉살을 찢으며 앞을 들이갈겼다.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바든덕을 핥으며 진눈깨비 속을 길게 가르고 휘돌았다. 빗속에 시골길을 들어온 택시는 집 앞에서 멈추었었다. 밤늦게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제일에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고자 불공을 들이러 마미산 은주사에 갔다 온 정양댁은 운전기사에게 택시비를 건네주고 택시에서 내렸대. 뭔 놈의 진눈깨비요? 정양댁은 중얼거리며 현관문 앞으로 내렸었대. 불이 켜진 게 아직 안 주무시나 보구먼. 택시가 돌아나가며 전조등 불빛이 저수지 쪽을 쭉 핥으며 휘돌았대. 애그머니, 저건 사모님이 아니요?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저수지 쪽으로
무심히 눈길을 돌리던 청양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몸을 휘둘리고 진흙길을 허둥거리며 저수지 물가로 내닫는 사모님을 불이 났게 뒤쫓아갔다. 사모님, 이 사나운 진눈깨비 속에 어디를 가셔요? 아들이 타고 가는 배를 따라잡으려고 뒤쫓아 달려간 그녀는 정신없이 칠흑 같은 저수지 물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대. 이놈아, 우여봐. 그분을 해코지 하려거든 이 어미를 먼저 죽여라.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앞뒤 없이 포악한 짓을 하는 게냐. 이놈아, 우여봐.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선 그녀는 아들이 타고 가는 배의 엔진 소리를 뒤따라 잡으며 미친 듯 두 손을 내젓고 울부짖었대. 에이쿠, 큰일 났네. 사모님이 갑자기 실성을 한 것인가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모르고 저수지로 자꾸 들어가며 절에 쌌는지 모르겠네. 사모님, 물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빨리 나오셔요. 청양댁은 질겁하게 어두운 진눈깨비 속을 달려가다가 진눈깨비가 쌓여 서그런 물탕으로 질퍽거리는 진흙길에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엉덩발을 찌우며 철부렁 넘어졌대. 어쩐 이리 간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갑네. 청양댁은 현관문 바깥등을 밝게 켜놓고 수시로 넉넉한 헛소리를 살아든 사모님이 결국 실성했다는 생각이 들었대. 이놈아, 우여봐. 차라리 이 어미하고 물에 빠져 죽자.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물속의 서그름을 두 손으로 헤쳐나가던 그녀는 방향을 모르고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며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대. 벌써 저수지 저만치 한가운데로 달려나간 배의 엔진 소리는 진눈깨비에 막혀 그녀의 귀전에 가나다란 소리로 사라지며 물 위로 올라온 몸에 쏟아지는 진눈깨비가 나부터 쌓이며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대. 에이쿠머니, 이를 어쩌나? 물가에 쫓아내려온 청양댁은 한치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진눈깨비 속에 사모님이 허우적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질퍼덕거리는 진땅이 꺼지게 두 발을 동동거렸대.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사람 좀 살려줘요. 청양댁은 갈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대. 어디 사람 없어요? 사람 좀 살려줘요. 사람이 어두운 물에 빠졌단께요. 누가 빨리 와서 사람 좀 살려줘요. 청양댁이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는 소리는 진눈깨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무심히 벗어나갔다. 깜깜한 밤의 진눈깨비 속에 몸이 묶여 끌려온 기만은 덩치 큰 하마놈에게 등짝을 냅다 떠밀리며 방으로 들어가다 높은 문지방에 발이 걸려 고래가 무너앉은 흙방으로 머리를 짓짓고 나뒹굴었다. 아저씨! 방 한쪽 구석에 몸이 묶여있던 박양이는 눈을 훌렁 뒤집으며 기겁을 했다. 박양희 씨가 웬일이요? 더욱 놀란 건 김한이었다.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 썩은 벽지가 너덜거리는 방구석에 뒷결박으로 사지가 묶인 박양이는 천정에서 길게 늘어진 거미줄을 뿌옇게 쓰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 나쁜 깡패놈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녀 곁엔 허연 칼을 독스른 눈발로 뽑아든 잭나이프와 족제비가 위협지게 붙어있었대. 박양희 씨가 뭘 어쨌다고? 그동안 나보고 줄든 말듯 살살 양만 올렸다나요? 돈도 이놈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뭐라고? 김하는 두 눈을 무섭게 짓댔대. 배꼽 키스는 언제들 그리 하셨는지 찰떡지는 소리로 배가 잘 맞아 노는군. 퉁방울 눈이 재미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대. 병다리가 양희 씨에게 돈을 도로 가지고 가기는 했구려. 돈을 들고 찾아왔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마루에 올려놓고 돌아갔더라고요. 병달 씨가 돌아간 뒤에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마루에 돈이 놓여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집어들고 뒤쫓아갔지요.
물가에 도착하니 병달씨는 벌써 배를 써 저수지를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내일 집으로 갖다 주려고 돌아섰는데 글쎄 이 나쁜 깡패놈들이 무슨 일인지 비 오는 밤에 물가로 몰려 내려오더니 다짜고짜 떼거지로 겁탈을 하려고 덤비잖아요. 그래서 손등을 물어뜯으며 모진 악을 썼더니 나를 묶어 이 헌집으로 끌고 오고 나머지 놈들은 양식장 배를 타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이 나쁜 녀석들이 우리 집 세간을 다 때려 부수고 병다리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았지 뭐겠소. 그리고 아저씨를 끌고 왔군요. 박양이는 깡패들을 쏘아보며 말했대. 이것들이 가만히 놔두고 구경하니까 제멋대로 이빨 까고 찌끄리네. 실컷 찌끄리래라. 교수대 올가미를 목에 걸어도 유언은 하도록 둔다고 하지 않더냐. 이 깡패놈들은 서울 뒷골목 쪼물애기들이에요. 무슨 범행을 저질렀는지 지난 여름부터 내려와 텐트를 치고 숨어 지내더니 저지른 사건이 잠잠해졌는지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배낭을 다 싸놓고 있다고요. 매운탕집 대파리가 매운탕 냄비에 통닭이며 술병을 싸던 짓거리로 굽실거리며 상전으로 받들고 쫓아다니더니 이 깡패들과 짜고는 못된 수작을 꾸민 게 분명하다고요. 물가의 음식점과 모텔에서 더러운 오폐수를 마구 버리고 논밭을 기름 찌꺼기로 뒤덮어가며 온갖 폐품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자 그런 공해 유발 업소를 다른 데로 이전시켜 달라고 진정서를 낸 마을 사람들이 군청 마당에 몰려가 시위를 하니까 아마 몹시 다급해졌던 모양이요. 마을 이장 앞세워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꾸라지처럼 뒷전으로 슬그머니 빠지는 수작이 바로 다름 아닌 빨갱이 수법이지. 군소리 깔 필요 없어. 도장 안 찍고 귀신 씨나라 까는 소리 자꾸 하면 저수지 물속에 100번을 쳐넣었다 꺼냈으라도 도장 받아. 그래야 밥값을 하고 꺼질 게 아니냐? 우협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알았소 형님. 우리야 이 주동자 도장만 받아다 던져주고 뜨면 그만이지. 승량이상은 종아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들었다. 어쩌실 텐가? 곱게 도장 찍겠소 말겠소. 이놈들아, 이 여자부터 빼앗은 돈 돌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얘기하자. 기만은 자신이야 무슨 악행을 당하든 시집갈 박양이를 먼저 풀어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제의했대. 저 아줌마 곤란한데 그동안 알랑방구까며 우릴 너무 약올렸거든. 술 팔아주고 밥 팔아준 걸로 화대는 웃돈까지 얹어 지불한 셈이고 이젠 우리 형님 먼저 초식할 차례만 남았는데 돈까지 돌려줘서 집으로 돌려보내주라니 좀 심한 조건인데. 맞아 죽기 전에 개뿔 같은 소리 작작하고 싹 끝내. 하마놈은 험한 상판으로 얼얼렁거리며 몽둥이를 내려쳤다. 윽! 기만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꺾었다.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진짜 사람 잡을 일 있어? 왜 생사람을 잡아다 두들겨 패고 그래? 박양이는 서슬진 눈매로 소리쳤다. 인연이 어디다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 아가릴 귀미까지 확 찢어줘야 좋다고 깔깔대겠소? 승량이상은 칼을 박양이의 입가에 들이대었대. 잠자코 있어, 알겠어? 또 한 번만 질그릇 깨지는 소리로 귀청 떨어지는 악바가지를 쓰면 그땐 혓바닥을 뽑아버리든지 양쪽 눈가를 확 파버릴 거야. 차라리 죽여라 이 새끼야. 우리가 죽으면 내 놈들은 살 것 같아? 인연아 미안하지만 우린 안 죽어. 사모선 영감 땡감들이 우리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들은 우리 덕에 똥사 뭉개고 앉았어도 지와자 좋다 매화 타령 부르고 닐리리 만보야 알겠어? 이 불려우 같은 년아 너희 총끝들 한둘 숨통 따는 것쯤은 땅 귀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끝낼 수 있어. 뚫린 귓구멍으로 알아들었어? 이게 아가리에 피를 잔뜩 물었는데 새까맣게 뻗친 윗눈썹으로 사천왕처럼 툭 붉어진 퉁방울 눈은
가슴팍에 푹 떨군 기만의 머리를 한움큼 휘어잡아 고개를 벌컥 꺾었다. 아저씨, 박양이는 손발이 묶인 결박을 풀어보려고 이악스런 몸부림을 쳤다. 지독한 악물이로군. 승냥이 상이 칼을 들이대었다. 얘길 들으니까 경력이 화려하더라고. 쪽제비가 덧붙였다. 지도군이를 당하는 고문에는 이골이 났다 그그로군. 성냥이 상이 고개를 삐딱거리는 곤대짓으로 다시 나섰다. 어차피 산통을 깰 작자 같으면 수장시켜버리고 손 털어. 냉혹한 소리를 내뱉고 돌아서던 우협은 퉁방울 눈에게 희끗한 머리칼을 휘어잡혀 목을 뒤로 꺾고 있는 기만을 다시 뒤돌아보았다. 쌍가마로군. 우협은 싱겁게 코웃음을 쳤다. 쌍가마는 두 번 장가를 간다면서요, 형님? 하마놈이 말했다. 형님도 쌍가마 같던데? 퉁방울 눈은 형님을 돌아보았다. 동전 한 입이라도 물 속에 들어가 썩으면 이 나라가 손해지. 목을 뒤로 꺾고 있는 기만을 다시 내립다 보던 퉁방울 눈은 앞서피 헤쳐진 호주머니에 손을 밀어 넣었다. 지갑도 안 갖고 다니는 빈털터리잖아. 흔해 빠진 카드 하나가 없고. 퉁방울 눈은 셔츠 윗주머니에서 손끝에 걸리는 것을 꺼내들었대. 목걸이잖아. 길거리에서 싸게 파는 싸구려군. 목걸이? 두 손으로 아가슴을 투닥투닥 더듬던 우협은 냉큼 달려들어 엄목걸이를 들이챘대. 이걸 왜 이자가 가지고 있어? 이 치사한 깡패놈들아, 내 놈들한테는 돈도 안 되는 물건이야. 그거 일이 내지 못해? 치사한 도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로구먼. 우협은 손에 들고 있던 엄목걸이를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방문 속으로 돌아섰다. 쌍놈의 도둑. 하마놈은 몽둥이를 드립다 휘저었다. 뽀아하니 내 놈은 왼손잡이에 쌍가마라니 개도 안 줘 먹을 못된 고집불통이겠구나. 곱살하게 생긴 놈이 야무지게 짝이 없는 것을 보노라니 놈의 세상살이가 수월치 않게 험한 꼴깨나 당할 듯 싶겠다고 기만은 생각했다. 끝내라. 우협은 방에서 나갔다. 추운데 도살장에 계실 거 뭐 있어? 따뜻한 불이나 쬐슈? 족제비는 마루가 놓여있던 토방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대. 여기서도 이젠 바람처럼 사라질 건데 나무는 아껴서 뭘 하겠소? 부엌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 따뜻하게 불을 피워드릴 테니 지겨운 잠수 후머리에 몸이나 녹이고 방구석에 처박힌 저 과부 초식이나 허슈? 쪽통이 가무잡잡한 게 몸매도 잘 빠져서 쫄깃한 맛으로 아주 끝내주겠소. 모닥불 앞에서 일어난 족제비는 부엌으로 들어가 산에서 주워다 놓은 마들가리와 삭정이를 하나름 안고 나와 모닥불 위에 올려놓았다. 마, 한꺼번에 다 올려놓으면 어떡해? 우협은 모닥불 앞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이 옮겨붙던 마들가리는 벌건 불길로 활활 치솟아 올랐다. 이 자식아, 불길이 처마 밑으로 올라붙으면 집에 불이 나잖아. 우협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낮은 지붕으로 활활 올라붙던 불길은 처마로 옮겨붙으며 빨간 불길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집 전체로 뺑돌아 번지기 시작했다. 집에 불이 났다. 우협은 방 안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불이 났다고요? 하마는 방문짝이 떨어져 나간 문간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시커먼 연기가 벌써 집 안팎으로 감돌아 방 안으로 자욱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새끼들아 빨랑 나와. 하마는 컥컥거리며 소리쳤다. 방 안에 어물쩡하게 서있던 놈들이 자욱하게 감도는 연기를 헤치고 벌쩍벌쩍 뛰어나왔다. 불길은 삽시간에 집 전체를 삼키며 타오르고 있었다. 잘 되었지. 저것들 배꼽 맞추다 돼진 걸로 알 거 아냐? 우린 조사룡 배 타고 날든 제갈공명처럼
배를 타고 신성같이 날싸고 그들은 짐을 싸놓은 토방의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저수지 물가로 내렸었대. 잘도 타누나. 하마는 뒤죽거리며 내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재미난 신명을 불렀대. 골짜기는 시커먼 연기와 함께 커다란 불길이 펄럭거리며 눈발이 나부끼는 밤하늘에 충천하고 있었대. 아저씨, 빨리 제 앞으로 등을 돌려줘요. 방 안의 자우룩한 연기 속에 갇힌 두 사람은 숨이 막혀 컥컥거렸대. 박양이는 등을 돌려대는 김한에게 몸을 이끌고 다가가 두 손목에 묶인 밧줄을 이빨로 정신없이 물어뜯었대. 곧 질식할 것 같은 연기 속에 벌럭벌럭 뜨겁게 달려드는 불길을 피하며 용을 쓰던 김한은 손목이 느슨해지는 밧줄을 확 풀었대. 됐소. 그는 박양이의 몸에 묶인 밧줄을 풀어줄 겨를도 없이 번쩍 들어앉고 엉성하게 문살이 남은 뒷문을 발길로 들이찼대. 썩은 문짝이 툭 떨어져 나가며 시뻘건 불길이 단번에 집어삼킬 듯 펄럭거리고 달려들었대. 내 목을 꼭 안아요. 그는 뒤란으로 몸을 던지며 흰 눈밭으로 굴렀대. 불길이 치솟는 지붕에서 슬레이터가 툭닥거리는 소리로 튀고 있었대. 살았군요. 두 손목에 묶인 밧줄이 풀린 박양이는 불더미 속에서 살아난 기쁨에 김한의 목을 휘감고 끌어안았대. 아저씨, 다친 데 없어요? 놈들에게 몽둥이 얻어맞은 거 말고 별로 다친 데는 없소. 양희 씨는 어때요? 저도 괜찮아요. 뻘건 불길에 휩싸여 뼈대가 앙상해지던 집은 차례로 무너앉으며 펄럭거리는 불길이 점차 잦아들고 있었대. 어두운 밤하늘에선 진눈깨비가 아니라 집이 타는 불길 위로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대. 까딱했으면 불 속에서 다 죽을 뻔했구먼. 그러게 말이에요. 그들은 집을 불태우는 불빛이 불그슬에 번지는 물가 언덕길로 터벅터벅 내려왔대. 박양희 씨한테 결혼 선물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어렵게 장사해서 번 돈마저 못된 놈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말았구려. 김아는 안타깝게 말했다. 불 속에 타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나와서 돈 생각이 나요? 그게 어떻게 번 돈인가 말이유. 병달시가 안 됐지요. 박양희는 자기가 구박만 하던 병달리를 생각했다. 우리 병달이는 괜찮아요. 저는 뭐 돈 벌자고 물가 낚시꾼들을 찾아 헤매며 장사했나요? 정막강산에 독수공방이 넌들이 나서 그런 장사라도 하며 잊고 산 것이요. 아무튼 장사를 했거나 푼수 없이 실떡거리며 웃음을 팔고 미친년 행세를 했거나 시름을 잊고 한동안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하긴 돈보다 더 좋은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게 되었잖소. 기만은 물가의 낚시꾼들 속에서 인생 동반자를 만난 박양이가 몇 푼 돈에 비할 수 없이 성실한 남자를 남편으로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대. 결혼이란 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루를 살아도 세상을 사는 것 같지요. 펄펄 내리는 송이 눈이 그들의 어깨와 머리 위로 포슬포슬 내려앉고 있었대.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실패했던 아픔을 생각해서 마음 걷어잡고 잘 살아야지요. 아저씨도 무너미 언덕 아줌마와 떨어져 지내지 말고 함께 사세요. 남들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에 마을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외롭고 아픈 마음이 아니니까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짓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입방아에 몇십 년을 한결같이 가슴에 품고 사랑한 사람을 간절한 애태움으로 외롭게 저버릴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라도 그리 해주니 고마워요, 박양희 씨. 고마운 건 저예요. 밤하늘에 펄럭거리던 불길이 사그라들며 집이 다 타버린 골짜기는 금세 어둠이 몰려들어 깜깜했대.
눈이 펄펄 내리는 저수지로 고개를 돌리던 박양이는 옷깃을 세우며 앞으로 돌아섰다. 아저씨, 나 한 번만 안아주실래요? 내가 박양희 씨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맞아 살 수 있는 나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사실 김아는 박양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대. 진정한 축하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 추운 겨울에 훈훈한 위로나 다정한 포옹이나 따뜻한 입김이 서린 말 한마디라도. 박양희 씨,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김아는 딱 한 번 소원같이 말하는 박양희를 품에 안고 귓가에 따뜻하게 입김 슬린 속삭임으로 말해주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난무하며 펄펄 내리는 송이 눈이 그들의 어깨와 머리 위로 하얗게 뒤덮이고 있었다. 11. 황금노을. 눈보라가 저 멀리 가득한 눈안개로 하얀 장막을 이루며 펄펄 내리고 있었다. 푸른 저수지 수면 위로 난무하는 한방눈은 더없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하얀 겨울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다. 고향에 내려온 김안이 예림을 만나 5년이 지난 겨울이었다. 유리창에 서리꽃이 피고 서구름이 나붙나 했더니 눈이 펄펄 내리네요. 세월이 너무 빠르구먼. 앞을 못 보는 사람과 살면서도 불편을 모르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림은 보드랍고 따뜻한 털실로 스웨터를 한코 한코 정성스럽게 떠나가고 있었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면서 뜨개질은 한코 쉴 수 없이 잘하는구려. 김아는 가리마가 길을 내고 올라간 이마 위로 해서 귀밑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으로 뜨개질을 하는 예림을 돌아보았대. 그녀는 한 코를 떠서 뾰족이 밀어올린 바늘 위로 털실을 쉴 수 없이 휘감으며 한 코 한 코 스웨터를 떠나가는데 바늘의 두 코를 한꺼번에 낀다거나 빼놓고 건너뛰는 법 없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솜씨 있게 잘 떠나가고 있었대. 당신이 그만해라 뒀더라 알려주니까 스웨터를 뜨는 것이 옛날의 아득한 기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그녀는 곱고 차분한 손길로 뜨개질을 계속했대.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스웨터 말고도 밤색 하나가 더 있고 아들애와 며느리 것까지 하나씩 떴으면 됐지. 손가락 아프고 고단하게 뭘 자꾸만 뜨는 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편한 당신 곁에서 이렇게 뜨개질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털 스웨터는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었대. 당신이 내 곁에 곱게 앉아 뜨개질하고 있는 모습을 몇 년이나 두고 보면서도 정말 같이 살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꿈만 같아. 그때 물에 빠져 죽었더라면 내 인생도 함께 저수지 물속에 잠겼을 텐데 하늘이 도왔지? 하늘이 도왔고 말고. 하늘이 도왔나요? 몽둥이를 맞고 쓰러져 가지고 차츰 의식이 되돌아오던 병다리가 청량대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와 살려주었지요. 그게 하늘이 도운 게 아니고 뭐겠소? 김아는 거실 벽에 걸린 예림의 조상화를 애잔한 눈길로 올려다 보았대. 예림에게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눈을 되찾아주지 않고는 도저히 빛나는 눈동자를 그릴 수 없었던 그는 더 맑고 아름답게 빛나는 마음의 눈동자를 그려놓은 것이었대. 그림 속에 아름답게 빛나는 눈동자는 그가 바라는 기적과 희망의 눈동자였대. 하늘도 무심하지. 귀마는 끝없이 속으로 뇌이는 소리로 바라보던 조상화에서 눈길을 거두고 저수지 하늘에 펄펄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았다. 한방눈이 얼마나 오려는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들 했는데 옛말을 하는구려. 혼탁한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면서
새 것을 모두 저버리고 갈피를 못 잡고 허둥거리며 사람의 본질을 잃어가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었대. 한번 세상과 인연을 끊고 속세를 떠나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인지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청양댁 아줌마처럼 오갈 데 없이 불쌍한 사람도 없지요. 그녀는 문득 생각난 것처럼 청양댁 얘기를 꺼냈대. 일찍 객지에 나간 아들이 부평에서 공장에 다니며 홀몸이 된 재어미를 모셔다 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나간 뒤 목을 맨 시신으로 돌아왔지 뭐겠어요? 그날부터 청양댁은 반실성에서 살았지요. 바깥의 양반 회사에 청소부로 일하다 우리 집에 가정부로 들어와 살 때 들은 얘기지만 죽은 아들이 북한 간첩에게 포섭된 빨갱이라는 말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죽어 지내다 여기로 내려와 시력 잃은 나를 보살펴주며 억울한 누명 쓰고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고 살았지요. 처음엔 선왕산 중턱 골짜기 바위장 아래 아들의 사진을 조그만 액사에 넣어 가져다 놓고 밤낮으로 한 차례씩 올라가 지성으로 명복을 빌더니 마미산 절에 명부를 올려놓은 뒤부턴 제의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오가며 불공을 들이다가 결국엔 아들 곁에 가 살려고 숫제 머리를 깎고 들어간 청양댁 아줌마가 요즘은 몹시 궁금하네요. 궁금할 게 뭐 있어? 조용한 산속 절간처럼 편안한 마음 갖게 하는 곳이 없을 텐데. 그나저나 병다리 이에는 어디로 가 있는 게야? 귀마는 바깥에 눈이 쌓인 비닐하우스로 눈길을 던졌대. 수문지기도 정년이란 것이 적용되어 그는 지난해 그만두고 병다리를 양자삼아 모놈이 언덕집에 와서 한 식구로 살고 있었대. 비닐하우스에 있겠지. 가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아기는 두레질을 하는 소리 없이 아까부터 자는 것 같으니 따뜻한 방에 데려다 놓이고 애들 내외만 애석에 놔두지 말고 당신도 좀 나가봐요. 이 녀석은 언제 고운이 잠이 들었나 그래? 잠든 손주를 안고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저수지 풍경을 바라보고 앉았던 기만은 포대기 속에 잠이든 손주를 가만히 안고 들어가 안방에 뉘어놓고 거실로 나왔다. 며느라기가 밤낮없이 부지런을 떨며 비닐하우스 농사일을 하는 걸 보면 신기하구먼. 서울에서 곱게 살한 사람 같지 않더란 말이오. 병다리의 아내가 된 건 별장 처녀였다. 그 곱디곱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던 처녀가 뜻밖에도 병다리의 아내가 되어 살기로 자청한 평강공주였던 것이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탐복한 건 예림이도 다를 바 없었대. 나가보리다. 기만은 거실을 나와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눈이 여간 많이 오는 게 아니었대.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뒤 따뜻한 집안에 엄니와 함께 지시지 않고 아버진 왜 나오시유? 비닐하우스 위에 무겁게 쌓이는 눈더미를 털어내던 병다리는 한방눈 속에 걸어나오는 아버지를 돌아보고 말했대. 며느라기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느냐? 오이를 살펴보고 있구먼요. 아기가 순하니 어미가 일을 덤으로 하는구나. 기만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눈이 오는 바깥과 다르게 온실은 난로 온풍으로 훈훈했다. 아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살기 힘들지 않느냐? 아버님, 또 그 말씀이세요? 처음엔 힘들어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재밌는걸요? 사는 게 힘든 건 서울 사람들이지요. 출퇴근 때 교통지옥에다 매연 공행에 찌들어가며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농작물이나 가꾸는 일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 있나요? 제 손으로 가꾸니 애정이 가며 신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꾼 것을 여러 사람들이 즐겁게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도 좋고요, 아버님. 우리 며느리 농촌 안악이 되더니 신바람이 난 것 같구나. 그러면요, 아버님. 성품이 싹싹하고 말마디마다 듣는 사람의 가슴이 뻐근한 소리로
복스런 며느리를 보면 볼수록 기많은 인생을 사는 보람으로 가슴이 뿌듯했대. 눈이 많이 와서 잘못하면 너희들이 애써 가꾼 오일을 모두 망치겠구나. 난 나가서 애비와 비닐하우스에 쌓이는 눈더미를 걷어내야겠다. 힘드실 텐데 그만두세요, 아버님. 그 사람 혼자서도 거뜬히 걷어낼 거예요. 이 애비 늙은이 취급 말거라. 애비 아직 늙지 않았다. 며느리 곁에서 한겨울에도 싱싱한 줄기에 길쭉길쭉 매달린 오일을 살펴보다 밖으로 나온 기만은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더미를 아들과 함께 쓸어내렸대. 내일 도로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구나. 기만은 내일 교도소 면회길을 걱정했다. 성님 면회를 가신다는 날짜가 되었구먼요. 너희 어머니는 언제부터 떨리는 가슴을 안고 지내는지 모르겠구나. 편지를 받고 나서부터 그러시들 아니었것이유? 그랬을 게다. 기만은 눈더미를 쓸어내리다 말고 눈이 쏟아지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한방눈은 세상을 온통 서른으로 뒤덮을 듯이 계속해서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순백의 서른이구먼. 기만은 승용차를 몰며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예림에게 차창 밖의 풍경을 말해주었다. 눈길이 몹시 미끄럽다며 조심해서 운전하고 다녀오라는 병다리 내외의 전송을 받으며 아침 일찍 집에서 승용차를 내몰고 나온 지 두어 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었대.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다시 말을 건네며 기만은 옆좌석의 예림을 돌아보았대. 보자기에 싼 털 스웨터를 꼭 안고 앉아있는 그녀는 순백의 바깥 풍경과 다르게 어두운 얼굴로 초조해 보였다. 길은 나쁘지 않아요? 그녀는 가만히 고정된 자세로 앉아 물었다. 도로는 차들이 잘 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면 되겠어요? 대전을 다 왔으니까 교도소까지 가자면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 교도소에서 보낸 우협의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찾아가는 면회길이었다. 대전 시가로 들어선 도로는 차량들이 복잡하게 밀리지 않으면서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었다. 30여 분 후 그들은 교도소 접견 대기실에 도착해 접수를 마쳤다. 수영자 면회를 온 사람들은 모두가 파리하게 어두운 얼굴로 시름겪고 슬퍼 보였다. 우협이가 당신을 보면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피부치는 서로 보지 않았어도 그 핏줄이 쓰여 알아보게 된다잖소. 그렇게 되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그 애가 음모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게서 제 것이라고 빼앗아 가지 않았겠소. 아주 소중한 물건처럼 말이요.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들의 접견 시간을 기다렸대. 우리 우협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나쁜 길로 삐뚤어진 건 다 내 잘못이에요. 전에 양반이 자기 친자식으로 알고 각별한 애정을 보였건만 그 애가 커갈수록 점점 더 삐뚤어진 성격으로 못된 짓을 자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이 떨어졌던가 봐요. 그 뒤로 우엽이는 눈치가 빤해지면서 더욱 나쁜 길로 빠져들고 다 지나간 일이요. 이제 와서 어찌하겠소? 따지고 보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지. 씨를 뿌렸으면 똑바로 거두었어야 하는데 말이요. 당신이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알기나 했나요? 그 요란한 천둥 번개로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밤 우엽이가 나타나 저에게 온갖 못할 소리를 퍼붓는 폐악으로 행패를 부리며 집안에서 찾아든 엽총으로 집에 찾아온 당신을 쏘아대는 난리를 들고 간 뒤에도 당신에게 숨기고 아예 말을 안 했는걸요? 그녀는 간신히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당신 얼굴이 어두운 것만 걱정했으니. 긴장한 기만은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대. 눈물 닦아요. 우리를 호명할 때가 되었소.
접견자들을 호명하며 접견실로 들여보내고 있었지만 강우엽은 호명하지 않고 있었대. 어찌된 일일까요?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표정이 파리하게 어두워지고 있었대.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대. 강우협은 이감되고 없습니다. 짤막한 한마디로 교도관의 덧붙이는 말은 일체 없었대. 이감이 되었다니? 그녀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놓고 휘청거리는 몸으로 쓰러질 듯이 흔들렸대. 이봐요, 정신 차려. 기만은 그녀를 팔에 안았대. 참으로 몹쓸 불효자식이로군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대. 며칠 밤낮을 별의별 상념과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백년같이 기다리다 마침내 교도소로 달려온 기만은 더욱이나 허망하고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없이 두 다리의 힘이 쭉 빠져내리고 있었대. 저기 의사에 좀 앉읍시다. 기만은 당장 달려가 이감을 확인할 염도 없이 정신을 놓을 듯한 예림을 이끌고 의자를 찾아 앉았다. 녀석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언제 만나도 만나지 않겠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봅시다. 뿌리가 흔적도 없이 뚝 잘려나갔다고 기력을 잃고 깊고 긴 한숨으로 한탄하던 당신이 아니었어요? 각성바지라도 이제 뿌리를 내릴 씨를 찾았다고 하늘에 감사하며 기뻐했던 건 바로 당신이 아니었냐고요. 힘이 솟구쳐 펄펄 날 것 같았지.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소. 인생은 강물처럼 흐름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그만인 것을. 기만은 망연자실 넋을 놓은 채 얼마를 앉아 있었대. 한순간 솟구치는 힘을 느꼈던 것은 오로지 씨를 받아 뿌리를 내리려는 본능 같은 것이었대. 그만 갑시다. 녀석이 언젠가는 한번 제 발로 찾아오지 않겠소? 그는 의자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무맥한 몸으로 주저앉는 예림을 이끌고 허청허청 승용차로 돌아왔대. 그는 도무지 운전을 하고 돌아갈 마음이 나지 않았대. 언제는 우리가 그놈 의지하고 살았소? 그만 눈물 거두고 마음 잡아요. 그놈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러나요? 저 혼자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외롭게 마구 사는 것이 불쌍해서 그러지요. 편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혀 봐요. 내가 천천히 차를 운전하고 가보리다. 기만은 운전대를 잡은 승용차에 기어를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지그시 밟았대. 자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난 효자든 몹쓸 짓으로 폐악을 부린 불효자든 그저 어디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든든하며 안정감이 드는 모양이었대. 승용차는 차량들이 한산해진 도로를 부드럽게 달려나갔대. 이봐요,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먹어 온 게 한 가지 있는데 말이요. 그게 무엇인지 알겠소? 안타깝게도 아들을 찾아보지 못한 기만은 허망감을 애써 떨어버리며 가만히 얘기를 돌렸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마을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라오. 집도 2층으로 사방이 탁 트이고 주위 터도 넓으니까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 살림집은 물론 아래밭에다 새로 지어야지. 병다리 내외의 동의도 얻어야 할 테고. 갑자기 마을 박물관이라뇨?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지 않았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쓰고 살아온 배틀이라든가 물레, 홍두깨, 바가지 같은 것들에서부터 소달구지, 쟁기, 멍에, 원앙, 두레반상, 절구통, 디딜방아, 북장고 같은 사물에 상두꾼이 앞채에 타고 요령을 흔들며 상두가를 부르든 꼬상여하며 풍구, 풀무, 지게, 장작을 패든 모탄 같은 것들까지 두루 모아서 말이요.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 값비싸게 팔린다고 전문 장사꾼들이 빈집만 생겼다 하면
트럭을 대놓고 모두 틀어 실어가 버린다고 하던데 어디 남아있는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씩 찾아 모으면 되지 않겠소? 그래가지고 저수지 주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들어와 살 사람들이, 지난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닌가 말이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집에 돌아가면 병다리 내외를 불러놓고 우리 함께 상의해 봅시다. 기만은 허탈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예림을 위로해가며 고속도로에 접어든 승용차를 내몰았다. 차창 밖으로 날빛이 춥게 펼쳐진 새하얀 눈밭엔 맑은 햇빛이 깔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삼동이 지나고 있었다. 눈이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춥고 메마른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아들의 면회 가던 소한 무렵엔 모카송이 같은 한방눈이 온 세상을 눈더미로 만들며 펑펑 쏟아서 내리더구먼. 벌써 언제부터 메마른 날씨로 겨울이 다가는지 모르겠구려. 집 아래 저수지 물가에 낚싯대를 들이오고 앉아있는 기만은 불어오는 찬바람에 물결이 버럭게 일렁거리는 수면을 거칠한 몰골로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대. 사르름이 언 얕은 물가에 물오리 예닐곱 마리가 떠다니며 머리를 쳐박고 번갈아 자맥질을 하고 있었대. 그전엔 이맘때면 저수지에 얼음이 맷돌상만큼 두껍게 얼어 한밤이면 얼음장 갈라 터지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니만 해가 갈수록 그 무엇이야 지구 고온 현상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저수지에 살만 살짝 잡히고 통 얼음이 어는 걸 못 보겠구먼. 그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요. 낚싯대에 쭈그리고 더 앉아 계시다간 꽁꽁 얼어 죽겠어요. 그토록 지성으로 발이 붓게 돌아다니며 거미줄과 쌓인 먼지 속에 처박힌 옛날 것들을 주워 모으던 것도 이젠 진력이 나버린 거예요. 그녀는 콧물을 훌쩍이며 성화스럽게 보채고 재건했다. 당신 기나긴 겨울을 하루같이 이러고 낚싯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애가 교도소를 전전하다 어디서 죽었는지 저 혼자 먼 외국으로 훌쩍 떠나 사는지 찾아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잘된 자식보다 모자라고 잘못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써있는 당신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하는구먼.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 아니겠어요? 삼동 막바지 추위가 아니냐고요. 설 안에 물가에서 고드름똥 싸고 꽁꽁 얼어 죽기 전에 그만 집으로 들어가요. 메마른 강추위에 안 오던 눈발까지 펄펄 나붓기네요. 그녀는 마치 고집스런 어린애를 달래고 구스르듯 곁에서 또 같은 소리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대. 나보다 당신이 먼저 물가에서 꽁꽁 얼어 죽기 전에 얼른 집에 들어가요. 기만은 외려 매운 추위 속에 강슬까지 허옇게 둘렀으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녀를 다그쳤다. 애들이 물가에서 얼어 돌아가실까 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얼른 일어나 따뜻한 집에 가서 귀여운 손주하고나 놀아주세요. 허, 당신이나 먼저 들어가라니까 그러는구먼. 두 노년은 서로 재건하고 다그쳤다. 그러다 역정 내시겠소. 당신이 끝까지 버티고 앉아 얼어 죽겠다면 나도 같이 얼어 죽어야지 혼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데 말이오. 그녀는 옆구리를 파고들 듯 함께 팔을 꼭 끼고 붙어 앉았다. 삭풍으로 나부끼는 눈발이 그들의 몸을 갈기고 날아들며 사뭇 포다를 부리고 세찬 소용돌이를 쳤다. 자꾸 보채고 이러는 걸 보니 조선길도 함께 붙어 가겠다고 나서겠구먼.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당신은 그럼 내가 북망산 바라보며 조선길 먼저 떠나면 새색시 들여 장가가실라우?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옛기 이 양반 찬 얼음물 속에 떠밀어버릴까 보다.
그녀는 기만의 등덜미를 움켜잡고 냅다 물속에 떠밀듯 겁나게 한번 흔들었대. 에이쿠, 나 세상과 안 가리다. 기만은 꺼낸 말을 얼른 도로 주워 담고 그녀의 차갑게 언 손을 쥐어다 따뜻한 품에 녹여주었대. 비늘이 쏟아지는 당신 몸에 아직도 내 언 손을 녹여줄 온기가 남아있수? 무슨 소리야, 난 늙지 않았소. 당신도 마찬가지고. 지뢰에 앞당겨 죽을 날 생각하면 빨리 늙어버린다고. 앞으로는 우리 당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나 아직 한창 청년인 거 모르겠소? 기만은 움츠리고 있던 어깨를 쫙 펴고 두 팔을 내서 보이고 나서 추위에 뜨는 그녀의 어깨를 깊이 감싸주었대. 그들의 몸엔 눈이 하얗게 나부터 쌓이고 있었대. 당신은 적은 너 왕술밭에 가서 춤이나 춰요. 놀린다고 내가 탱고나 왈츠는 못 출 것 같수? 푸근하게 달이 밝은 봄밤이 어서 와야겠구먼. 이팔 놔봐요. 아까 며느라기가 불을 담아 가져다 놓은 쥐라로에 뭉근한 불씨마저 다 꺼졌나 본데 나뭇가지를 주워다 모닥불이라도 피워드릴게요. 당신 끼고 있으니 난 따뜻하니 추운 걸 모르겠는데 당신이 추운 모양이로구먼. 기만은 어느새 한 세월이 다 가고 붕꽃처럼 곱던 얼굴에 자꾸만 늘어나는 주름살이 가득 얽혀 추위에 파리하게 언 예림의 얼굴을 조용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녁놀이 고아요? 예림이 물었다. 경치가 퍽 아름답소. 하얀 송이 눈이 펄펄 내리는 눈안개 속에 노을빛이 지면 아주 신비롭겠어요. 그녀는 모닥불을 피우려고 붙어앉았던 자리를 일어났다. 그녀의 예민한 귀 속으로 낚싯대 구르는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뭐 하시는 거예요? 고기가 물었잖아요. 이크, 그렇구먼. 기만은 재빠르게 낚싯대를 낚아챘다. 낚싯대가 왜 이러나? 낚시가 대번에 물속의 수초 등글에라도 걸리듯 물속으로 들어간 낚싯줄이 핑 소리내고 끊어질 것처럼 팽팽해지며 낚싯대가 시위를 당긴 활등처럼 휘어졌대. 고기가 낚시를 물고 깊이 들어가서 어디다 낚싯줄을 진진 감아놨나 봐요. 그녀는 낚싯대가 휘청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대. 허, 난리로고. 무척 낭패스러운 소리로 기만은 끄떡도 않는 낚싯대를 붙잡고 있는데 팽팽하던 낚싯줄이 갑자기 씽 하는 소리로 물을 쭉 가르며 가로질러 달려나갔다. 물고기였고 커다란 잉어였다. 당신 몸보신 하라고 커다란 잉어가 물었소. 기만은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고기가 문 낚싯바늘이 빠져버리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늑줄을 주며 고기가 물을 가르고 나간 쪽으로 낚싯대를 들고 물가를 걸어나갔다. 그런데 팽팽하던 낚싯줄이 다시 흐늘흐늘 늘어져 버렸대. 고기 잡았어요? 그녀는 뒷전에 서서 물었대. 아직 못 잡았소. 고기란 놈이 물가로 나왔어요. 굉장히 큰 잉어란 놈이구먼. 기다란 등지느러미를 위로 세우고 넘넘하게 얕은 물가로 헤엄치는가 싶던 놈은 느닷없이 물을 사고 달아나며 다시 깊은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대. 보통 놈이 아니로구먼. 아주 대단한 놈이야. 기만은 굳게 잡은 낚싯대를 서서히 들어올리며 낚싯줄을 앞으로 끌어들였대. 놈은 한치도 끌려오지 않고 있었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가 당신을 잡는 거예요? 그녀는 궁금한 소리로 물었대. 저놈이 아무리 큰 잉어라도 내가 고기 한 마리 잡을 힘도 없을 만큼 늙어버리지는 않았소. 저놈이 아무리 굉장한 힘을 쓴다고 해도 나를 절대로 이기진 못할걸? 굳게 낚싯대를 붙잡고 있던 그는 점점 시큰거리는 손목과 팔뚝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대. 저놈이 웬 힘이 저리도 천하장사처럼 대단한가 모르겠네.
기만은 하는 수 없이 낚싯대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그 봐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난 저놈에게 질 만큼 늙지 않았어요. 이리 와서 내 굵은 팔뚝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만져보려우. 기만은 낚싯대를 움켜잡은 팔뚝을 사랑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낚싯대를 움켜잡고 사랑하는 팔뚝을 만져보았다. 어때요? 살땡이가 젊은 놈들 못지않게 단단하지? 기만은 팔뚝의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고 낚싯줄이 곧 끊어질 것처럼 팽팽한 낚싯대를 움켜쥐고 힘을 주어 끌어당겼다. 들판에 헐렁하게 옷을 걸쳐놓은 허수아비점으로 근기가 날아간 사람으로 알았다면 나를 한참 잘못 보았다고. 바로 그때 그녀의 손에 단단하게 살덩이가 붉어서 만져지던 팔뚝은 곧 빈약하게 물컹거리는 거죽살로 되돌아왔다. 이놈이 어디로 달아난 게야? 팔뚝에 잔뜩 힘을 주며 낚싯대를 움켜쥐고 끌어당기는 순간 커다란 잉어는 냅다 머리를 뒤틀며 팽팽한 낚싯줄을 한순간에 끊고 깊은 물속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동시에 힘이 풀린 그의 팔뚝도 빈약한 거죽살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물고기가 너무 큰 놈이라 낚싯줄을 끊고 달아나 버렸나 보군요. 허, 이거 야단 났소. 기만은 매우 걱정스런 탄식으로 넋을 놓았다. 한번 달아났는데 어떡해요? 낚시질 그만둘 당신이 아닌데 다음에 잡으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 저 잉을한 놈이 낚시 바늘에 꿰인 채 달아나서 그래요. 물고기라도 잉을한 놈은 영리해서 뱃속 창자가 꿰이게 낚시 바늘을 삼킬 놈은 아니지만 혹여 그렇게라도 되었다면 더 큰일이 아닌가 말이요. 낚시 바늘이 꿰인 입이 틀림없이 조금은 찢어졌을 텐데 얼마나 두고두고 아프겠느냐 말이요. 별스런 걱정을 다 하는군요. 날이 지나면 낚시 바늘이 꿰인 상처라도 곧 나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예림의 말이 끝날 무렵 조용하던 저수지 저만치 물 한가운데서 철석하는 소리로 커다란 잉을한 놈이 흰우른 배를 드러내 보이며 뛰어올랐다. 저기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놈이구먼. 기만은 놀라운 탄성을 질렀다. 그 탄성도 잠깐 나부끼는 눈발 속에 흰우른 비늘을 한껏 날리며 뛰어올랐던 잉어는 이내 물속으로 철석 곤두박이를 치며 사라졌다. 요란한 물소리로 둥그렇게 큰 파문이 일었던 물살이 차츰 줄어들며 수면한 겨울 찬바람에 일렁거리는 잔물결로 고요했다.